사람들 12간지 12가지 띠도 참 중요하지만은 우리 무당들은 이제 손님들이 딱 들어왔을 때 눈으로 그 사람을 잡고 공기로 잡고 귀로 잡고 선생님들마다 그 특이한 특이한 게 있어요. 귀로 잘 듣는 분, 눈으로 잘 보이는 분, 꿈으로 선몽을 잘 받는 분,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의 오가는 엄청 중요해요. 옛날에 저 위대한 사람 이마에 주름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됐는데 이거를 성형해서 일자로 붙인 거야. 왜 그러냐면 이거는 관운이거든. 관운. 아주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그런 관운. 근데 일본 써도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셨는데 일본 장군이 있는데 한 줄은 일자가 됐는데 한 줄은 일자가 아니라 떨어져 있으니까 칼로 그걸 찢어가지고 그 주름을 만들었대요.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 그냥 전화점사 보는 것보다는 와서 얼굴 보고 담소하고 그러면 궁금했던 거 더 빨리 볼 수 있고 무당들도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고 근데 요새는 사람들이 하도 무당보다 더 많이 아니까 네이버 치면 다 나오니까 그래도 우리 무당한테 오는 거는 네이버에 있는 거 평균 수치를 낸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은 보고 듣고 하고 싶어서 오는 거고 그리고 또 와가지고 접대 없는 총각이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왔더라고. 저는 늦게 왔는데 자기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갔다 왔는데 다른 데서 잠을 보는데 창동역에서 잠을 보는데 여자가 막 이상한 말만 방울만 막 치더래. 그러더니 그거 아닌데요. 그거 아닌데 근데 자꾸 우기게 됩니다. 모르니까 내 동생이 무당이니까 저 전화 잘못 가서 누구누구한테 점사가 어떠니? 이렇게 전화 점사를 본 거야. 얘는 지금 경찰대를 가느냐 안 가느냐 못 가느냐 완전 그 기로에 서 있는데 딱 왔어. 왔는데 너는 어디를 가든 100% 넌 떨어진다. 내 손에 장지진다. 넌 100% 떨어져. 어디를 가도 넌 저기 못 붙어. 그게 왜냐면은 사람이 어른들한테 인사할 때는 15도 각도로 목선에서 인사를 하고 나보다 어린 애는 딱 고개가 딱딱 하면 되는 거고 이게 면접을 보고 뭘 볼 때는 그 상대편의 눈을 봐야지.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도 맨날 고개를 왜 숙이냐고 눈을 밑으로 왜 깔어. 그거는 아빠한테서부터 어려서부터 너무 엄하게 컸기 때문에 애가 그게 못 고치더라고서 넌 집에 가서 맨날 거울 보면서 그거 먼저 고쳐야지 취직을 하든 뭘 하든 하지 눈 시선 처리를 못하고 제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러고 있느냐고 본인이 머리가 월등하면 뭐하고 다 좋은데 시험에 다 패스했는데 마지막에 떨어지는 거 면접이잖아 면접인데 왜 사람 눈을 똑바로 보고 내 주관을 똑바로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왜 눈을 피해? 그러니까 앞으로 집에서 거울 보면서 20도 동안 자기의 얼굴 눈동자 보고 마주치는 거 가서 연습하고 있다가 3개월 후에 다시 오라고.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제 무당 집에 와서 여긴 철학이에요, 영이에요, 뭐 하는데. 철학이랑 영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알고 온 거 아니에요? 그런데 많이 다녔던 거지. 근데 중요한 거는 직업이 뭐예요? 그랬더니 나갈 때 얘기해 줄 거예요.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래? 나 점사 안 본다 지금부터. 넌 내가 살아온 이력으로만 두잖아. 너는 빠삭해. 너 수집 나가잖아. 그랬더니 저 템플러인데요 그러는 거서 그때 무식해서 모르니까 템플러가 뭐예요 그랬더니 상 1%만 가는 수집이래 그래 그러면 이 다음에 애 낳았을 때 엄마 템플러 출신이다 아니면 새신랑한테 나 템플러 출신이다 말할 수 있어 어디서 저기 무당 간을 보려고 직업은 나중에 와서 말해준다고 그리고 오면은 친구들은 환상을 갖고 오는 거야. 무당이라 그러면 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맞춰주고 깨맞춰주고 뭐 어떤 애는 로또 번호도 갖게 달라 그래. 그러면 방울을 뭘 때리고 싶어.